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6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혹시 5, 6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계셨던 분? 아이고, 그래, 충성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원래 이제 미국에 올 계획이었는데,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오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그런데다가 제가 9월 달 이후로는 거의 집에 붙어 있질 못해가지고서 하루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시차가 어느 나라 시차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아무 때나 졸리면 자고 그다음에 깨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시차가 돼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막 졸리네요. 그래서 자야 될 시차가 지금 된것 같은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하다가 졸리면 끝냅시다. 하다 졸리면 끝내고 제가 하다가 좀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면은 아 졸시는구나 이러고 그래요. 오늘 무슨 얘기를 좀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는 사실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기 뭐 은혜 한인 교회 와서 선교 얘기하는 거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약간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시는 말씀 아무거나 합시다. 아무거나 그냥 주시는 대로 따라가 봅시다. 근데 뭐 주로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고, 사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이신데, 미국에서 살고 계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근데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가 디아스포라들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많은 경우 디아스포라에서부터 시작.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일단 디아스포라를 만드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면 영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보면 한국에서는 대충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하여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뭐 호주나 어디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거는 삶이 힘들어져서 그러는 거겠죠. 사실은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요. 뭐 저는 뭐 이민생활을 살아본 적은 없고 그렇지만 제가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들 중에 이제 이민교회 목사들이 여러 명 있어서 사실 뭐 이민교회 고충에 대해서는 잘 많이 듣고 있고 뭐 저도 이민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있을 때. 유학생으로 있을 때한 7년 정도. 그때 이제 학생이었죠. 학생으로. 이민교회에 있어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읽을 수 있고 또그 삶이 뭐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 올 때는 다 청혼의 꿈을 품고 오지만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처음엔 잘 모르지만 조금 오래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죠. 뭐라 그러죠? 유리천장이라 그러나? 그래서 하여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진법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사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이 93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유학생으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던 거를 느끼게 되는데 뭐냐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모든 게. 또 챙겨야 될게 워낙 많아요. 챙겨야 될게 워낙 많아요. 뭐 사돈의 팔촌의 결혼식과 무슨 경조사, 하여간 이게요, 거의 매주 하나씩은 뭔가 있어. 뭐 이런 거 다 챙겨야지. 뭐, 한국에 있는데 안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챙겨야지요. 근데 한국에서 이건 돌아가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이 마음을 딱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런, 그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면 삶이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해지더라고요. 훨씬 단순해져요. 왜냐하면은, 뭐, 복잡하고 싶어도 복잡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죠? 디아스포라로 있다 보면 여기 뭐, 그잖아. 여기 사실 복잡할 만한 역량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디아스포라로부터 역사들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도 잘 있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뽑아내서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인종 가운데다가 뚝 떨어뜨려 놓으셔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믿음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이삭은 조금 좀 독특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얘기는 그래서 짧잖아.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짧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도 보면 또 이게 디아스포라죠. 얘는 원래 이세가 다시 한국에 돌아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외국에 나와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완전히 이질적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태어나기를 이제 딴 데서 태어났으니까. 얘도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걸로 돌아갔던 거고, 그 아들이었던 요셉은 진짜 디아스포라죠. 얘는 또 전혀, 얘라 그러면 안 되죠. 천국에 와서 만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전혀 다른 생각도 못 해본 이집트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디아스포라의 역사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선지자들도 보면, 이 선지서들,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선지서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디아스포라 때 쓰여진 거잖아요. 디아스포라를 앞두고, 예, 또는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죠. 이분들은 전형적인 디아스포라로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나라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문화를 떠나서 살아야만 됐던 어떤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였고,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도 그 익숙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삶을 하나씩 다 배워나가시고 뭐 그렇게 사셔야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디아스포라로부터 뭔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디아스포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어떤 한국 교회 부흥, 또 한국 교회 역사들, 이 이야기 속에 저는 아마 그 시발점은 분명히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 봐. 저는 믿습니다.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은 단순히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라면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서바이브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보면 이 영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게.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한 부흥의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돼서 막 부흥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좀 침체돼 갈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 나라나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영적으로 낮 12시야. 이건 뭐예요? 한창 부흥이 피크를 달리고 있는 때지. 예.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영적인 시간이 한 오후 3시쯤 됐어. 이거는 부흥이 약간 꺾여서 이제 내려가는 거. 밤 6시는 뭘까요? 어둠의 시기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지. 밤 12시는 한창 깜깜한 거죠. 예.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 근데 새벽 6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때. 9시는 뭔가 부흥이 막 시작되는데, 이런 영적인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영적인 시간대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 영적인 시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은 몇 시일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네? 한국이 낮 12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한국이 영적으로 낮 12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한국은 대충 몇 시라고 느껴지세요? 밤 9시요. 아유. 밤 9시도 훨씬 지난 것 같아요. 장로님. 밤 9시도 지난. 예. 벌써 부흥이 언제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서. 예. 한국의 그
통합측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통합측 통계를 냈는데, 그러니까 통합측 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죠.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대학부가 있는 교회가 전체 50%였어요, 딱. 그러니까 50%는 대학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7%예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통합측이 그렇다고 하는 건 대충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한 50% 정도는 대학생 이하가 아예 없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 통계 나온 걸 보니까 통합측에 있는 통합측 교단,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잖아요. 통합측 교단의 청년 대학생, 대학생까지 합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 숫자를 다 모아봤어요.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2만 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대형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2만 명 됐어요, 청년 대학부가. 응? 대형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2만 명 됐다고. 그잖아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예. 예. 청년대학부가 4만 명, 5만 명, 5만 명 됐어. 근데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도했는데 2만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청년 숫자가 2만 명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씨가 말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나이 드신 옛날 세대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거의 씨가 말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밤 12시도 제가 보기엔 넘은 것 같아요. 밤 12시도 넘은 것 같고. 아마 이제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닌가. 근데 차라리 새벽 한 3, 4시 됐으면 좋겠어. 좀 기다리면 아침이 오잖아. 밤 9시면은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 그러면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자, 이건 그런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그 드라이 시즌이라 그러죠. 이런 드라이 시즌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날고 겨도 아무리 거기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시대적인 시간과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래 시작할 때부터 대학생 교회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대학생 전도에 사실은 교회 회사에선 사훈을 건다 그러는데 우린 교훈을 걸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대학생 전도에 거의 교훈을 거는데 그래서 모든 재정들 모든 사역들 이게 약간 학생들 전도하는 데 다 투입을 하는데 그게 해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해가 갈수록. 예.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열매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열매들이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최악은 좀 넘어섰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감사하게도. 최악은 2011년, 2012년 이때는요. 야, 정말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그 막 이걸 쏟아 넣었는데 1년 내내 전도한 사람이 딱 두 명인가 뭐 이런 애도 있었고 딱 두 명 예수 믿었어. 예, 그 청년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무식하게 전도했어요. 무식하게 전도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서 전도하고 근데 새로 예수 믿은.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온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있는데 새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은 1년에 두 명, 세 명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실은 그 뭐 심각한 거죠. 예. 1년 내내 쏟아붓는데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조금 낮았어요. 요즘은 그거보다 조금 낮아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밤중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디아스포라들. 디아스포라들은 시간이 다르더라고. 시간이 달라요. 예. 그 한국이 영적으로 뭐 밤 12시라면 미국은 몇 일까요? 미국도 뭐 대낮은 아니겠지. 예. 한국보다 조금 낮나? 아니면 한국보다 못한가? 오케이 뭐 한국이 미국이 한 새벽 5시쯤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그럼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교회는요. 한국 시간도 안 따라가고 미국 시간도 안 따라가요. 이게 예. 한국은 한국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고 미국은 미국 사회에 끼지 못해서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뭐 영적으로 뭐 바닥을 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안에는 한인교회는 끄떡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회하고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이 뭐 아무리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한인교회는 전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내에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다 소수민족 교회들이잖아요. 소수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이제 숫자가 더 많아졌으니까. 하여간 이 백인들 교회가 아니고 뭐 그 히스패닉 교회라든지 아니면 중국 교회들 요즘 무섭게 크지요. 중국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크는 게 이게 뭐냐면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다른 시간대를 살아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메인스트림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밤 12시 새벽 1시 2시를 친다고 할지라도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보면 낮 12시를 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 새벽 뭐 9시 10시를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텐셜들이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정확히 그 이야기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뭐예요? 기근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포석이잖아. 사실은 요셉은 자기가 뭐 운이 없어서 아니면 재수 없어서 아니면 형들 때문에 아니면 뭐 어쨌거나 원치 않는 이유로 이제 그 애굽에 갔는데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그것도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정상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였잖아. 왜? 나중에 기근이 올 거거든. 7년 기근이 올 때. 그래서 요셉의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본국에 있는 자기의 그 백성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을 때,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디아스포라로 애굽 한가운데 두셨잖아요. 이게 오늘날 모든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요셉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교회에게는 요셉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더불어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를 살렸어요. 그게 요셉의 데스티니였거든. 아멘. 예. 네. 요셉이 없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 때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포석이 사실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아멘. 별로 공감들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사명감들을 가지시고 요셉들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기근의 때, 특별히 이런 영적 기근의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루터기인 거지.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집트를 살리시잖아요. 요셉이 살고 있던 그 나라를 축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고국에 있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곳 미국이 축복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따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백인 사회가 이 그 주류 교회들이 뭐 영적으로 이제 밤 12시, 1시, 2시 뭐 이렇게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국교회, 한인교회도 있고 중국교회도 있고 또 히스패닉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살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나라에 복을 주게 하시는. 아멘.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시려면 그 디아스포라의 사명에 대한 것들을 보시려면 요셉에 대한 걸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요셉에 대한 걸.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요셉 안에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들이 아주 풍성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깊게 한번 파헤쳐 보세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겠구나.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수많은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여러분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랍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첫째 요셉은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아스포라로서 공감들 하시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물론 뭐 잘 사는 나라고 이렇긴 하지만 이곳에서 마이너리티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만만치 않지요. 예, 억울한 것도 많고 분명히 능력은 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디아스포라로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쉽지 않은 고난들이 있었죠. 특별히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뭐 이런 것들. 또 보면은 이 요셉은 고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한들이 있었죠. 리미테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이게 뭐예요? 다 이 제한이잖아. 제한, 리미테이션. 그래서 사실 디아스포라로 살다 보면 리미테이션이 있죠. 그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길려고 해도 우리를 딱 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딱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긴 영어들 잘하시나 모르겠는데 일단 영어라고 하는 장벽이 있잖아. 이게 없으세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때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나이 들어서 온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안 되는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예. 그래서 저도 미국에 처음 온 게 26살 때 처음 와서 7년 살았거든요. 근데 첫 해에는 아, 저 이제 한국에서 온 지 1년 됐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7년쯤 된다면 몇 년 됐다는 얘기를 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몇 년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여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여기서 자라면서 한 5살, 6살 되니까 아빠를 놀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다음부터. 그러다 경험하시죠. 아빠를 놀리는데, 아, 이놈 자식이. 한 번은 그 식당을 갔어요. 애플비를 이제 갔는데, 애플비로 가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 살 때는 아니었어요. 미국에 또 한국에 돌아갔다가, 가족이 다시 미국을 나왔어요. 그래서 여행하러 잠깐 나왔다가 일 때문에 나왔다가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뭐 3학년 이때쯤이었는데 고3 때는 아니었고 아마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애플비에 갔는데 그 뭐 사이드 메뉴를 고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사이드 메뉴 두 가지 고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이드 메뉴를 고르라 그러면서 투 사이즈 이러는 거예요. 투 사이즈. 그니까 저는 그걸 사이즈로 들은 거야. 투 사이즈. 그래서 비거 원, 큰 거 달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얼마나 일주일을 놀리는 거야. 아빠는. 사이드 메뉴 투 사이즈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서 그 투 사이즈로 듣고 그거를 비거 원이라 그런다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러고 있냐고. 저는 나요. 제가 저희 친구 집은, 거긴 저보다도 훨씬 오래 미국 살았는데 그리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거긴 뭐 미국 산 지 지금 한 20년 뭐 이렇게 됐죠. 예. 근데 그 이제 후배 가정인데 그 와이프가 이제 몸살이 나 가지고서 몸이 너무 아파서 온몸이 다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아프냐고 이제 의사가 물어보니까 에브리바디가 아프다고. 온 몸이 아프다는 거죠. 세상에.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이게 뭐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랬다면 뭐 웃기다 하지. 20년 산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에브리바디가 아프다고 뭐 이러질 않나. 교회에서 무슨 그 이제 베이커리 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베이커리 하는 자매가 잠깐 한국에 가면서 또 이 자매한테 며칠만 가게를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게 보는데 빵 사러 누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식빵을 사길래 썰어드릴까요? 이거를 I will slice you 뭐 이래가지고서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살다 보면 리미테이션들이 있잖아요. 리미테이션들이 그런 이제 제약들. 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유혹도 있었죠. 유혹. 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뭐 그런 유혹들. 예.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든지 어떤 제한되는 거, 리미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유혹이라든지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원래 아무 제한이 없는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이고 그러던 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막 이렇게 구겨 넣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요만한 박스에다가 막 자기를 구겨 넣는 것 같은 거거든.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요만한 육체 가운데다 이걸 구겨 넣으신, 이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겪으셨단 말이에요. 예. 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들이 있고, 예. 또 예수님께 유혹이 있었죠. 시험 받으시는 거 보면 유혹이 있으셨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거를 다 겪으셨냔 말이에요. 이걸 다 겪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배우심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들을 겪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중보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가 굉장히 깊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자기가 아픈 데서부터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예. 자기가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체율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제가 이제 주로 설교하는 제목이 데스티니인데, 그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죠. 그래서 각 개인들도 데스티니가 있지만 나라들도 데스티니가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 데스티니가 뭐 한 가지는 아니지만 약간 몇 가지 데스티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내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을 거라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 개인의 직분에 대한 건데 한 나라를 제사장적인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지고 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고 이게 왜 그래요?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지요. 이건 이제 그 나라의 데스티니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중국에 가보면 중국 교회는 굉장히 재밌는 게 중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학과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핍박 가운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지 않은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 단체마다 뭐 신학이 다 달라요. 신학이 다 다르고 비전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고 그래서 중국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요. 어느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4, 5년 정도로 이제 중국 교회랑 같이 많은 일들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을 이제 만나봤는데 정말 만나는 교회마다 다 다르더라고. 만나는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정교회 그럼 여러분 굉장히 가난하고 막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가정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에 깔려 죽는 가정교회도 있어요. 온주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온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한번 온주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계셨는데 저를 이제 통역해 주러 갔던 그 조선정 목사 하나가 저를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저 목사님이요. 그래서 저 벨트가요. 2,000불짜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짝퉁이야 짝퉁이야 이게 짝퉁 많잖아 그랬더니 그렇겠죠 짝퉁이겠죠 뭐 이런 근데 조금 이따 쿡쿡 찔러서 왜 그랬더니 저기 저 신발 있잖아요 저거 명품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약간 자기도 약간 관심이 있어서 아는데 되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이야 짝퉁 예. 그러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차를 딱 타시는데 넥서스 SUV더라고 SUV야 예. 그리고 그 옆에 목사님은 벤츠 500 시리즈를 딱 몰고 계시고 그래서 야 여기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시면서 아 이 온주에는 아직 개발이 덜 돼서 4성급 호텔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다음번에 올 때는 제가 5성급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없다며요 그랬더니 아 제가 지금 5성급을 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오성 호텔을 짓고 계시대요.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다 달라요. 너무 다른데 아,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여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는데 뭔줄 아세요?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비전이에요. 이건 정말 신기해요. 예,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지역 어느 그것이 도시교회든 아니면 가정교회든 어디 가든지 간에 다른 건다 달라도 백투 예루살렘이란 말은 다 같이 동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데스티니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감당해야 될 어떤 몫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그래서 그건 사실 이제 이슬람 선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중국하고 이슬람 선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참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여기서도 이제 이 은혜 아닌 교회도 그 요즘 이슬람 선교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건 조금 연구해 보면 이게 사실 종교 보전의 공산주의거든요. 종교 보전의 공산주의 똑같아요. 예, 사실 여러분 그 아, 이 얘기하면 또 이게 시간 제약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졸려서 길게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사실 622년에 이슬람이 이제 마호메트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하메드가 죽거든요. 근데 무하메드가 죽고 나서 딱 10년 만에 그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이슬람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로마 제국보다 더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 먹고요. 근데 중동도 다 먹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거의 중국 전까지. 예. 그래서 대충 아프가니스탄까지 먹어요. 아프가니스탄까지. 그 스탄 컨트리들을 전부 다 먹고. 근데 여러분 딱 10년 걸렸어요. 그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국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애국.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된 제국들이죠. 이거를요, 그냥 싹다 먹었어요. 그래서 애국 하나만 먹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애국뿐만이 아니고 북아프리카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란, 이 페르시아 하나만 먹는 것도 대단한데 이 페르시아뿐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저쪽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먹었어요. 이게 딱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속도잖아.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사실은 전쟁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전쟁으로 먹은 게 아니고 무하메드가 처음에 주장했던 이슬람의 어떤 정신? 그 정신은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먹고 산다. 우린 귀족 없다. 왕족 없다. 모든 형제는 평등하다.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실제로 구안에서 실현을 하면서 이란에 처음에 쳐들어갈 때 어떻게 쳐들어가냐면 그 소문을 미리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린 너희를 치러 온게 아니고 너희를 억압하는 귀족과 왕들을 치러 온 거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미 여기 백성들은 다 일로 붙었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백성들은 다 이편을 붙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고립돼 있는 이제 왕하고 귀족들을 친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그 당시 세계의 한 절반은 먹은 것 같아요. 절반. 한 절반을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게 역사에 한번더 있었던 거 아세요? 똑같은 게한번더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세기 초에 있었던 공산혁명. 마르크스하고 레닌이 이제 19세기부터 발전시켜서 20세기라던 공산혁명이요. 그것도 한 10년,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히 전 세계의 절반을 먹었거든. 이슈도 똑같았어요. 부르주아 계급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나누면서 우리는 너희를 정복하러 온게 아니고 부르주아들을 없애라고 왔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다 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들을 딱딱딱 치고 그러니까 전쟁도 아니지. 그래서 나라를 똑같았어요. 똑같은 게딱두번 반복됐어요. 한 번이 이슬람 혁명이었고 두 번째가 공산혁명.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보면은. 똑같은 이슈를 가져간 거거든. 그래서 이 중국이 사실은 공산주의를 쭉 고스로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슬람 선교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슬람 선교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훈련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 자체가 일단 가정교회잖아. 이건 여러분 사실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데서는 어떤 건물 가지고 교회를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따로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던 것을 이제 문화를 물론 넘긴 해야 되지만 그걸 그냥 갖다 이식하기가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역사적으로만 봐도 이슬람이 계속해서 동진을 하다가 그 동진을 막은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막았는데 재밌는 것은 그때 고선지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역사에서 배웠어요? 고선지 장군이 이제 고구려 고구려가 망하면서 그쪽으로 귀순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디아스포라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이 장군이 중국 군대를 이끌고 이슬람을 막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예언적이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한국의 리더십이 중국 교회를 끌고 이슬람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게 벌써 역사에 보면 다 흔적들이 있어.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러겠지만 하여간 보면은 이 중국의 데스티니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샜는데 하여간 네, 오늘 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고 은혜 받는 것들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냥 여러분 거로 하세요. 보아대역까지 왔죠. 원래 제 설교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정말인데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웹사이트 가서 들어보세요. 제 설교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오늘 졸려서 그런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들으세요. 하여간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나라별로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백두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슬람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커넥션은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가져가는 진전시켜 오신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 스토리를 잘 모르는 것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데스티니인데 한국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한국의 데스티니는 뭐겠어요?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조금 유별나고 조금 독특한 거. 기도지, 기도. 뭐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 하여간 모든 기도의 새로운 트렌드는 한국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뭐 금식기도는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산기도 뭐 이런 거. 산기도는 사실 한국밖에 없는 거 아세요? 산기도는 한국밖에 산기도 안 해보셨구나. 예,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산기도가 유행이었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게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영빨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산기도 뭐 이런 거 다 한국에서 만들어냈거든. 예. 근데 왜 한국에 이런 기도가 있는가? 그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오신 인도하심이 있어요. 한국 민족 안에. 근데 이 그 기도가 사실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이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한 거를 가르치다가 이제 기도 얘기가 좀 나와서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기도를 쭉 이렇게 가르쳤어요. 쭉 가르치고 그러고 이제 한국식 기도를 좀 해보라고 통성 기도. 예. 그래서 통성 기도를 좀 시키려고 이 사람들 다 이제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일어나라 그러고 통성 기도를 시키려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건 그 주여 삼창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자고 해서 불어로 주여가 뭐냐 그러니까 세뇨르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세뇨르 세 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시켰더니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렇게 해요. 세뇨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세뇨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세뇨르 이렇게 하라고. 근데 못하는 거야. 세뇨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안 되나 보다. 그럼 그냥 주여로 하라고. 뭐 짧으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쳐서 주여라. 근데도 안 돼요. 주여 뭐 이러고 약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국 사람은 되는데 이 인간들은 왜 안 될까? 한국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될까? 그러다가 번뜩 이렇게 스치듯 이게 아마 성령께서 주신 이제 생각이었겠죠. 그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때문에 한국은 이 한이 있잖아요. 한이 한이 여러분 그 한의 정확한 데피니션이 뭔지 아세요? 한의 정확한 그게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역사를 보면 전쟁이 약 900번 정도가 있었어요. 900번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전쟁이 있어 왔는데 그 전쟁 한번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예.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뭐 아내가 끌려가고 뭐 이런 이제 고통인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sorrow가 이 슬픔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정서가 된게 이제 한이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요즘 세대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기도가 거의 한풀이 기도였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저희 할머니도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시면 주여! 이러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뭐 어쩌고 뭐 이게 이제 기도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인지 한풀인지 이게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게 한이죠, 한. 근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이 저주죠. 어떻게 보면 한은. 근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채울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이게 사실은 이 십자가의 원리거든. 예수께서 고통을 채울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한민족에게는 기도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난과 슬픔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근데 디아스포라가 정확히 그래요. 아, 다시 디아스포라로 돌아왔네요. 길 잃어버리지 않고 왔어요. 디아스포라가 정확히 그래요. 여기 있었던 수많은 리미테이션들, 고난들, 유혹들, 이걸 우리가 뚫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데스티니를 아시고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요셉의 사명을 이루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셉이 영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영성이 없었다. 그래서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 뭐, 이제 술 맡은 관원, 그 다음에 음식 맡은 관원에 있는데, 꿈꿨다 그러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멍해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그냥 감옥에 있다 끝나는 거야. 디아스포라가 그렇거든요. 디아스포라가 영성이 없다. 그러면 진짜 비참한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영성이 없다. 그럼 진짜 비참한 거예요. 뭐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낄 수가 있습니까? 뭐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떤 뭐 세단 뭐뭐 없잖아.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영성으로 승부봐야 돼요. 물론 뭐 영성은 한국 교회도 물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없이는 안 되는데 디아스포라는 더 많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뭐 영성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하여간 뭐 사회적으로 하여간 자기들끼리 뭐 하면서 할수 있는 게 있어. 근데 디아스포라는 그 기회도 아주 제한적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사실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어 보니까 정말 한국보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건 분명해요. 훨씬 집중할 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국과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기도로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럼 그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바이브 했다는 거 빼고는 남는 게 없어.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의미 있는 삶들을 삶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바이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돌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가운데 글쎄 뭐 여기는 워낙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계속 더 개발해 가셔야 돼요. 근데 개발해 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도의 어떤 패턴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사실은 일단은 양부터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기도의 시간을 일단 늘리면 돼요. 응? 기도는 무조건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는 뭐 깊은 기도 아니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뭐 깊은 기도 어떻게 깊어지는데 그거 나도 몰라. 뭐 깊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일단 시간을 늘려야 돼 일단. 예.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 오늘 정말 별의별 주제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한테 막 아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막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 안 그래요? 전지하신 분이신데. 응?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신다고. 기도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보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응?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안다. 그랬을 때 그 아는 거가 야다야.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헬라적인 지식이 있고 히브리적인 지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헬라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사고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헬라적인 지식은 인포메이션을 추구하는 게 헬라적인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수학에서 근의 공식을 안다. 뭐 이런 건 이제 지식인데 헬라적인 지식이지. 근데 히브리적인 지식은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헬라적인 지식은 비인격적인 지식이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헬라적인 지식이라면 히브리적인 지식은 살아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에 대한 지식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인격체로서 누구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은요 어떻게 하면 아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아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 제가 저희 집사람을 잘 알아요. 저희가 내년이면 이제 결혼 25주년이 되는데 25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부엌에서 집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요리를 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뒤통수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대충 알아요. 아 오늘은 마루에 나와서 활개치고 다녀도 안전하구나. 아니면 오늘은 방 안에 구겨져 있는 게 좋겠구나. 이게요 그냥 순식간에 읽혀요. 이게 어떻게 읽히는가 보면 뭐 미묘한 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미묘한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한 거 하나 있어요. 집사람은 기분이 좀 언짢거나 힘든 마음이 좀 언짢은 일이 있으면 칼질을 왼손으로 하거든요.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칼질을 하는데 어깨가 약간 올라가요. 뭐 요런 이제. 근데 제가 뭐 들어갈 때마다 집사람 어깨 각도를 재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냥 알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아요. 아마 요런 것들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럼 알게 됐는가. 그거는 25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 빼고는 없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내가 뭐 집사람의 어깨 각도를 매일 연구해가지고서 뭐 이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25년 함께 살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냥 아는 거지, 이렇게. 예. 이게 뭐냐면, 예, 히브리적인 알미예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사실 영성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성이거든. 예. 그렇다면 어떻게 영성이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컨퍼런스를 하고 무슨 세미나를 다니고 뭐 아니면 신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뭔가 많이 공부하고 아니면 여러분 영성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절대로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공부는 뭐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성경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과 오래 함께 있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시간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라고 만약 제가 도전을 한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뭐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도를 시도하고 아 물론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거긴 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3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3시간 반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데스티니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데스티니가 정말로 풀어지고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네, 이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이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7년 기근, 7년 기근,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오는. 그러니까 이 시즌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느껴요.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갈라? 똑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갈라지나? 그게 사실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하는 데까지 합시다. 이거는 각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핵심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 때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였겠어요? 당연히 출애굽하는 거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패밀리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뭐 예배도 있어야 되니, 월십, 하여간 내적 치유 사역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많았을 거야. 예. 양 키우는 법이 비즈니스. 그렇죠? 뭐 하여간 뭐 이런 거다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과업은 출애굽하는 거죠. 또, 엘리야 때에는 뭘까요? 엘리야 때에도 모든 일 하나님 다 하셨어요. 뭐 깨어진 가정도 고치시고, 뭐 내적 치유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뭐 비즈니스 다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바알 숭배를 없애는 거거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들어와 있는 바알을 척결하는 거. 예. 또, 뭐 시간을 뛰어넘어서 종교개혁 때는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뭐그 당시에도 여러 미니스트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구원이 뭔지를 다 잃어버린 거거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게 회복되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구원이었다. 아니, 저기. 그러니까 구원의 회복이었다고. 자, 이런 식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어떤 메인 토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사역 중에 뭐 내적 치유하는 사역으로 오케이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져 있을 때 보니까 약간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뭐 열심히 사역하는 거 맞아요. 이제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각자 두신 곳에서 다 같이 사역함으로 이게 한 몸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두신 곳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되고,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 일을 읽어낸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때려치고 그걸로 뛰어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를 두신 곳에서 지금 그 일을
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이것을 이 일들을 해나가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과 이런 이해 없이 그냥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뭔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세요. 이렇게 무대를. 예. 무대를 만드시고 그 무대 위에다가 여러 소품들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예. 무대 위에 사람들을 올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스팟라이트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세기. 5세기 이제 로마 제국 말기인데, 예. 그 시대에, 가장 뜨거운 탑 뉴스는 뭐였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신문도 없고 또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서, 예, 오늘날처럼 이렇게 뉴스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었다면, 예, 검색어 1위에 계속 오르내리는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문의 헤드라인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5세기에는 뭐였냐면 야만인들의 침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바깥쪽에 있는 바바리안들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살았거든. 근데 야만족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바깥에 살았던 야만인들이 인종으로 치자면은 앵글로색슨족들하고 그다음에 게르만 민족들하고 그다음에 고트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종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트족은 나중에 스페인 사람들이고 게르만 민족들은 당연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사람들 앵글로색슨족은 영국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의 주인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유럽의 주인이 아니고 이 이제 변방에 있는 야만인들이었다고. 근데 이들이 계속 쳐들어왔어요. 로마 제국 안으로. 근데 뭐 로마 제국이 강성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로마가 약해지면서 이 사람들의 침입이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에 뉴스가 있었다면 탑 뉴스는 뭐냐면 야만족들의 침입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475년인가 로마가 함락당하죠. 로마가 함락당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새 주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독일을 세우고 뭐 나중에 영국 세우고 이렇게 주인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475년에 로마가 망하고 이 사람이 이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10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면 이들이 유럽의 새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 크리스천이 돼요. 100년 만에 완전히 복음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가 말이에요. 로마가 복음을 들고 계속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갔더라면 아마 역사는 다르게 진행됐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뭐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비자발적 선교라 그러거든. 난 원치 않지만 해간 선교를 하게 되는 이게 비자발적 선교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안 가면 비자발적 선교가 일어나요. 이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8세기, 9세기. 8세기, 9세기가 되면 그 당시 유럽의 가장 탑 뉴스는 뭐였을 것 같아요? 뭐 십자군 전쟁은 거기서 좀 뒤고, 예. 그때는 뭐였냐면요, 바이킹들이에요, 바이킹들, 해적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것도 계속 유럽 제국 안으로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지, 신성 로마 제국 안으로 계속 쳐들어오거든. 그래서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져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 사람들이 다시 유럽을 점령합니다. 다시 점령하면서 유럽을 아주 초토화시켜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 초토화시키고 이들이 다시 유럽에 정착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100년 지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들이 다 크리스천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역사의 무대 위로 하나님 올리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무대 위로 올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응?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팟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제가 사실 1999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원래 헌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존도 종족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컨미션이라는데 아시나요? 여기 지금 LA 컨미션 본부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컨미션 사실은 1호 선교사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가 약간 못 들어가고 그냥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존도 종족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연구하고 이제 미존도 종족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내리게 된 결론이 있어요. 미존도 종족 선교가 안 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어디에 어떤 민족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게 가장 큰 어떤 이 배리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노출이 되면 결국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복음화 되더라고. 물론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건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해서 안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요. 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게 아닌 지역들은 사실은 노출이 되면 결국엔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노출시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디 무슨 종족이 살고 있는지 뭐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뭐 이런 게 하나도 모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올리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 노출시키는 거거든. 무대 위에 올리시고 계속 스팟라이트를 줘요. 그 얘기는 뭐야?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봐라 이들 봐. 이들 봐. 여기 이런 애들이 있거든. 봐봐. 이게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계속.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오늘날은 무대에 지금 누가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이건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911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을 끊임없이 무대 위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게 누구예요? 그렇죠. 이슬람이거든. 지난 1400년 역사 동안에 이슬람이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았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911 일어나기 전까지 이슬람 또는 무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걸요. 저도 이제 80년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뭐 아랍 그러면 완전 딴 세계였지. 그거는 완전히 화성보다도 더 멀어. 여러분 이 어떤 아랍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랍에 대한 말씀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의 교훈을 완전히 중동 선교에 걸었는데 이 아랍이라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세계였어요. 완전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완전히 단절돼서 그러니까 단절됐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웨스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아랍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에서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 그러면 세계 어디 가든지 다 알아, 해간. 그죠? 뭐 나폴레옹. 그러면 그거는 필리핀에 가도 나폴레옹 그럼 누군지 알아. 예. 그런데 아랍 세계에 가서 나폴레옹 그러면 nobody knows.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반대로 아부바크르. 알아요,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우마르. 알아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우마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랍 세계 전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폴레옹 더하기 세종대왕 더하기 하여간 뭐 모든 유명한 사람을 다 더해놓으면 이 사람이야. 징기스칸 더하기 하여간 이 모든 일들을 다한 사람이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랍 제국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고 아랍의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종교 개혁을 하고 하여간 이 혼자서 이걸 다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했다는 입장에서는 루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정복했다는 데서 나폴레옹이고 뭐 하여간 모든 걸 다 합쳐놓은. 그래서 아랍 사람을 만나서 우마르가 누구예요 이런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 할 거예요. 우마르를 모르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나폴레옹을 모른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 사람이 쓴 세계사를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지. 봐. 한 번도 우린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완전히 단절된 세계야. 이 아랍 사람이 쓴 세계사를 읽어보면 지구가 아니고 어디 다른 별 역사인 것 같아. 완전히 다른 역사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게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 공통된 가치와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인류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사실은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발전시킨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따로따로. 그것도 거의 1000년 이상을 완전히 따로따로 발전시켜온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1000년 이상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그냥 듣기는 했지만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고 듣기는 했지만 그걸로 가려는 사람도 없고 근데 거의 1000년 만에 무대로 하나님 올리시기 시작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게 911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세계가 커뮤니케이트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어요. 이게 911이 빵 터지면서
그동안 완전히 따로 발전되어오던, 따로 이렇게 디벨롭되던 역사가 둘로 딱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 아니, 이런 세계가 있었네. 그걸 처음으로 이제 노티스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런 데가 있었네. 아, 물론 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그리고 9/11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걸프 전쟁. 그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죠? 아이시스. 아,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 사실, 아이시스 같은 경우는. 아이시스. 근데 또 뭐가 일어났죠? 난민들. 여러분, 지난 지한 10년, 15년 사이에 잃어버릴 만하면 무대로 올라오고, 잃어버릴 만하면 무대로 올라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무대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예. 무대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릴 만하면 올라오고, 잃어버릴 만하면 올라오고. 그리고 계속 스팟라이트를 받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지. 그 지금이 때라는 거지. Now is the time.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두리 인생 살다 갈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거든. 아, 그럼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누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냐 하면, 하나님이 무대에 올리시고 계속 스팟라이트를 주시면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반응하는지, 누가 이 무대로 올라오는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볼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이슬람에게 포커스해야 되는 때예요. 특별히 아랍 무슬림들에게 포커스해야 되는 때. 이건 분명해요. 이건 정말 분명해요. 뭐 제가 이제 아랍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해요.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못 믿겠다면 앞으로 5년만 기다려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5년만 기다려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뉴스거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그냥 계속 올리실 거거든요.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그때까지도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비자발적 선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요, 무슬림들을 우리 바로 코앞에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개를 일로 돌려도 무슬림, 절로 돌려도 무슬림 돌릴 수 없도록 하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건 참 비참해요. 그때는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할수 있는 때고. 이거를 여러분, 이건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계속 무대로 올리실 거예요. 그건 4세기, 8세기, 6세기 역사를 보세요. 이게 한 번도 그렇게 바뀐 적이 없어. 하여간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정확히 10년 전에 이라크에 있던 미국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이제 그 프레어 리퀘스트를 보내셨어요, 이메일로. 근데 프레어 리퀘스트 내용이 뭐였냐면, 전쟁 때문에 이라크 내 전쟁 고아가 3 밀리언이 생겼다는 거예요. 300만 명의 전쟁 고아들이 생겼다. 근데 이 고아들은 이슬람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탈레반 여러분 아시죠? 탈레반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전쟁 고아들이 생긴 거거든요. 탈레반이 별 얘기가 다 나온다. 하여간 탈레반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고아들을 업고서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할 때는 얘들 신경 안 쓰고 도망가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네를 다 챙겨서 업고 후퇴를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키워졌어요, 고아들이. 이 고아들이 이제 탈레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고아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프레어 리퀘스트가 뭐였냐면, 지금 300만의 전쟁 고아가 생겼는데, 이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근데 분명히 성경은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했거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이 300만 명이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된다면 세계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프레어 리퀘스트였고, 딱 10년 만에 이라크 북부에서 아이시스가 시작되거든.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 아이시스가요, 그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이시스는 뭐냐 하면, 또이 얘기하다 보면 오늘 정말 집에 못 가는데.
이 ISIS는 사실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청년들이, 특별히 고아들. 고아들은 여러분, 뭐, 배울 기회도 없지요.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없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회적으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또 이라크 전쟁 나가지고 나라는 다 무너졌죠, 인프라는. 그러니까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렇다고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저 먹고 살긴 하겠지만 아무 비전도 없잖아.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ISIS가 딱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 너희 여기 가입해라. 그리고 알라의 비전을 딱 던지죠. 우리가 이슬람 나라를 만들 거다. 네?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은 월급을 줍니다. 월급이 1,000불인가 2,000불인가 그래요. 네.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아내를 줘요. 근데 얘네들 원래 결혼도 못 하거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ISIS가 계속 여성들 납치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계속 여성들을 납치해 가지고서 그 여성들을 이제 아내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뭐 반응 안 할 수가 없지. 왜? 어차피 소망이 없어. 어차피 먹고 살 길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게 오면은요, 그냥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양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ISIS가 이게 성립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ISIS를 만들어낸 거는요, 어떻게 보면 서양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예.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한 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친 거잖아요. 서양에서 친 거고. 그리고 거기는 석유가 나는 곳들이기 때문에 가난할 곳이 아니거든. 근데 왜 가난하겠어요? 응? 그렇지. 우리가 다 착취해 온 거지. 예, 석유 착취해 온 건 아시잖아요. 결국 미국을 필두로 한 응? 웨스턴들이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아랍에서 나오는 부의 자원들을 지난 수백 년을 착취해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응?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ISIS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 자, 이건 1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리아에 내전이 생기면서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2015년 12월 통계로 공식 UN 집계가 6,530만 명이에요. 난민이.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수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난민들도 있고, 근데 순수하게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나온 난민만도 400, 500, 600, 700, 800. 거의 800에서 1000만 정도 돼요. 시리아에서만 나온 사람들이. 이게 웬만한 나라 하나가 난민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이 지금 어떻게 퍼져 있냐면, 터키에 400만 명이 가 있고요.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도 많이 가 있는데, 유럽 통계는 제가 안 봤고, 터키에 400만 명이 가 있고, 유엔 통계로는 터키가 200만이에요. 유엔 통계로는 요르단에 63만 명이 있고, 유엔 통계로 레바논에 120만 명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이거에다 곱하기 2 정도 한 게 실제 숫자일 거라 그래요. 예, 곱하기 2 정도는 파악이 안 된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정도. 그래서 터키에는 그 난민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400만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터키 정부가 EU에다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난민 숫자별로 돈 받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약 400만 명이었대요. UN은 200만 명 잡았는데 터키 정부가 파악한 건 400만이었어요. 그리고 요르단하고 레바논은 두 배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레바논의 인구가 350만이에요. 근데 200만이 난민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세요. 집값, 수도세, 전기세 다 더블로 뛰는 거지. 레바논도 인구가 한 400, 5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한 100만, 200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떨 거라는 건 예측이 되시죠. 그러니까 레바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 난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레바논은 정착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350만 명짜리 나라에 200만이 들어오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이 정착을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도 못 보내게 하고, 근데 집도 못 사게 하고, 직장도 못 잡게 하고, 법으로. 그러니까 2년,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난민이야, 그냥. 터키는 조금 달라요. 터키는 이제
유럽하고 딜을 하면서 난민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돈을 계속 받거든요. 두 당 돈을 받거든. 그래서 터키는 조금 달라요. 터키는 이제 정착하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하여간 레바논에 있는 200만 명은 아직도 그냥 난민 단계. 그래서 구호 물자 갖다 줘야 되고 이런 단계고 요르단은 그 중간쯤 되는데 요르단도 비슷해요. 요르단도 정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난민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난민에 이것도 유엔 통계인데 40%에서 한 50% 정도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6,530만 명 중에 적어도 3천만 명이 아이들이야. 대부분이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대부분이 아빠가 죽었어요, 대부분. 대부분 아빠가 죽고. 네, 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들을 지금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300만 명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3천만이 있다고, 3천만이. 이거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거 우리에게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 돌보지 않으면,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지금 ISIS가 유럽에서 난리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이 몸살을 앓게 될 거예요. 이건 뭐 보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어쨌거나 고아가부를 섬기라고 하자면 섬길 것인지 아니면 10년 뒤에 이들이 폭탄을 들고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터져 죽으면서 섬길 것인지 뭐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야. 네, 지금 교회가요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10년 전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10년 전에 이라크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저는 하나님의 경고였다고 믿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응? 마음만 있으면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 난민 사회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 14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대놓고 복음을 전해. 이건 죽겠다는 얘기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1400년 동안 정말 140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기회가 열린 거 아십니까? 이게 뭐든지 다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레바논. 아, 350만 사는데 200만 난민이든.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누구든지 와서 돕기만 한다 그러면 다 해라, 다 해.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백성 아닌데 하고 싶어 다 해. 뭐 이 분위기인 거야, 이게 지금. 요르단도 똑같아요. 요르단도 요르단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 근데 시리아 사람들에게 한다? I don't mind. 아무도 신경 안 써. 정부도 신경 안 써. 예, 도와준다고는 오히려 좋아해요. 이런 기회는 여러분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이제 시리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장기 선교사 팀들을 보냈는데, 근데 보내자마자 조금 이따 이제 내전이 난 거죠. 근데 시리아에 있을 때도 그 전부터 들어가 있었구나 레바논 쪽에서. 근데 약간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시리아 사람. 이 시리아라는 사회가 굉장히 이게 이제 그래요. 예. 한 명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우리 선교사들이 난민을 섬긴 게 아니고 난민이 됐어요. 모두가 계속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팀들이 밥통 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난민들이랑 같이 넘어왔어요. 요르단으로. 예. 그리고 넘어와서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뭐 자연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름이 붙었어. 이게 난민사역이라고. 우리 뭐 그 이름도 모르고 시작한 거지. 근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시리아에서 몇 년 동안 복음 전해도 한 명도 예수 안 믿었는데 요르단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매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진 거지. 그잖아요. 지금 난민이 되면 집도 없고, 뭐 이제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이 예수를 못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공동체성 때문에 그래요. 움마 공동체라고. 이건 뭐냐면, 명예살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믿으면 옆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그 마을이 몰살되든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거든. 근데 난민이 되고 나면 다 흩어져 버린 거거든.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도 없어. 내가 믿든 말든 그냥 혼자서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쫙 흩어버리신 거야. 모여있으면 예수를 못 믿으니까. 응? 그러니까 모여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본토에서 끄집어내서 예.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쫙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서로 간에 프레셔를 주지 못하도록. 근데 플러스 마음이 가난해진 거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내전 시리아 난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을 방문해서 난민 가정을 방문해 봤더니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캠프 안에서 캠프 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 밖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근데 텔레비가 위성 방송이 나오는데 시리아 정부에서 계속 방송을 때려요. 이제 국경 지역이니까 다. 근데 뭘 때리냐면 전쟁 상황을 그대로 때려요. 그럼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군인들이 총싸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죽이는 게 그냥 나와요. 사람들 쭉 세워놓고 그게 목 빼는 게 그냥 나와. 그리고 배 갈르고 막 이런 게 그냥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다 보면 자기 가족이 나오고 텔레비에. 그러니까 이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 방송 이제 안 때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초창기 때는 시리아가 반군들한테 빨리 포기시키려고. 난민으로 나온 사람은 대부분 반군들이잖아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시키려고 이게 이제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공포를 크게 줄 수 있는 아주 잔인한 장면들. 계속 때리는 거야. 와, 이 사람들 만나봤더니 다 정신병이야, 이게 다. 다 정신병이야, 그냥. 거의 반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 주니까요. 찾아와 준 것만으로 그냥 눈물을 흘려. 그 초창기 때는 여러분 거의 저희가 매주 많을 때 뭐 세 가정, 네 가정, 어떨 때는 한 가정. 하여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 정말 부흥이다, 부흥.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난민 사역하는 모든 단체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이건 정말 부흥이다. 이건 정말 부흥이다. 정말 추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14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야, 이게. 이제 한두 명은 이제 개종한 일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집단적으로 돌아온 일은 14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9.1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스토리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일이라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교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이게 길지 않아요. 이 스팬이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어.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착해서 다시 개토화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서로 감시하기 시작한다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다음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이게 길어야 한 10년 갈 거예요, 10년. 그런데 제가 동시에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은요, 난민들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난민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을 잠깐 좀 줄이시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게 막 스팟라이트 하는데 이거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일들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던 일들을 한 10%라도 줄이시고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보고 있으면요, 이건 죄야. 정말 죄야. 네. 그러니까 이쪽 보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 스팟라이트를 때리고 계신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모든 단체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일꾼이 없어, 일꾼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금 막 아우성이 뭐냐면 사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람 좀. 진짜 지금 막 바친데 정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랍어예요, 아랍어. 시리아 사람들은 아랍어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아랍어 자원들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은 약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재정이에요, 난민들은.
난민들은 정말 일차적으로 재정 싸움이에요. 그리고 재정만 있다면 사실은 사람도 구할 수 있어요. 재정만 있다면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는 지금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도 꽤 많고, 이집트는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난민들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지금 돈이 없어요. 재정은 최악이에요. 예. 그게 디폴트 직전이에요. 이집트 기준금리가 거의 10%가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 투자하는 건 투기라는 거거든, 이거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뱅크럽시 날, 예. 그래서 IMF 구제자금 신청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은행에 외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선 달러를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블랙마켓에 가서 달러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도 돈이 없어.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재정만 동원이 되면 이집트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 후원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파트너십을 맺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들을 뭐 한 가정이라도 두 가정이라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재정적인 필요. 그리고 사실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직접 할 수 있는 것들. 예. 난민 사역이 조금만 더, 이 아직은 초창기 단계라서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지긴 했는데 이제 조만간 시스템들이 갖춰질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가서도 레바논이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 돌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밥 만들어주는 거.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예. 뭐 장기로 안 가더라도 뭐 한 달, 두 달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이 난민 리서치 하는데 거의 이제 포커스하고 있었는데, 난민 리서치를 해보니까 결국 가장 시급한 거는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아이들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난민에 대한 마음들을 주시면서, 난민들이, 어른 난민들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에이, 난 모르겠다, 놔두자. 어른 난민들은 앞으로 10년 지나면 늙어서 어차피 테러도 못할 거예요. 아이들 어떡할 거냐는 거야,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누가 잡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누가 잡을 거냐. 그래서 이 난민 가운데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랍 세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만약 사단이 잡는다면 10년 전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더 큰 사이즈로 반복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넥스트 제너레이션들 누가 잡을 거냐. 근데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은 좋은 게 있어요. 얘네는 어리기 때문에, 예, 한 2년, 길어도 3년만 기다리면요, 다른 나라 말을 해요. 외국어를 결국 해요. 어른들은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터키라든지, 뭐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터키어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터키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이랑 파트너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 말은 배우기가 아주 쉬워요. 아랍어? 터키 말에 한 10배는 어려워요. 예, 제가 저희 그 전도사 한 명을 이제 아랍에 이제 1년 동안 들여보냈어요. 한국에서 사역하려긴 한데, 예, 너는 좀 아랍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가서 좀 배우고 와라 해서 1년 동안 보냈는데, 1년 됐을 때 제가 중동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떠냐? 뭐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아랍어로 설교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들어와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절대로 한국에 못 돌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못 돌아갑니다. 지금 25년 아랍에서 사역하신 분도 설교는 못 하신대, 아랍어로. 아랍어 설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터키어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이 얘기 자세히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눈빛을 보니까 관심이 있으시네. 나와 있는 아이들이요, 다 중상층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못 나와요. 예? 그러니까 브로커를 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중상층 가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뭐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영어 배울 수 있습니까? 놀랍죠. 난민들이 먹을 거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영어 배울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글로벌라이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캐나다 같은 데로 올 소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영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영어 가르쳐주는 걸로 들어가면 대박이에요. 대박 칠 수 있어요. 아이들 다 끌어모을 수 있어. 그리고 한 1, 2년만 지나면 아이들은 결국 영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때는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고. 하여간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여간 우리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예. 예. 하여간 이 선교의 동향에 대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 선교 동향만 나누려고 그래도 한 시간이 5시간은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했는데, 이슬람에 대한 거 이제 한 가지만 짧게 더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 좀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는 알고 있는데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는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변화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 먹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마트폰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1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되시죠. 예. 그런데 과거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 TV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려면 아이들이 커봐야 돼. 아, 이 아이들이 이거 많이 보고 큰 애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왜냐면 데이터가 나오죠. 그런데 검증의 속도를 따라 먹어버린 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쓰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럼 시간이 걸려요. 아이들이 커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커보면은요, 데이터가 나왔어. 근데 그때는 제가 단언하건대 스마트폰은 사라지고 다른 걸 쓰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게 이제 변화의 속도가 무시무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영역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 빨리 일어나니까 뭔가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변화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뭐냐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뒤에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로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진짜로 중요한 어떤 역량은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적인 통찰력이에요. 예언적인 통찰력.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슈퍼내추럴하게 오더블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게 딱 세 번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이 이거였는데, 제가 미국에서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Even though your church is in Korea, your inheritance is Muslim. Your ministry field is Islam.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의 교회는 한국에 있지만 너의 유업은 무슬림이고 너의 사역은 이슬람이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는 그냥 올빵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 다 그쪽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장기로 들어보낸 선교사만 저희 교회에서만 10명, 10가정 이상 되고, 또 저희랑 같이 일하는 BT그룹에서는 뭐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장기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단기 선교사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단기라고 하는 것은 4년 미만, 미니멈 1년, 아니면 2년, 3년, 4년. 아주 젊은 친구들이에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1년 휴학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주로 그때 하나님 말 강조하셨던 게 말 배워라, 말. 그래서 이건 가장 강조한 게 언어 배워라. 또 1년 동안 아랍어 배우고 돌아와라. 그래서 매년 저희가 3명, 6명 계속 들여보내서 그리고 한 10년 이렇게 지나, 10년 좀 안 됐잖아요. 7, 8년 지나고 나니까 저희 교환에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은 대부분 아랍어를 할 줄 알아요. 한 30명 막 이 정도 돼요. 예.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 뭐가 터졌냐면 시리아 내전이 터진 거야. 그리고 난민들이 쏟아져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난민들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그냥 성령께서 일을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먼저 모르고 시작하는 거지. 시작했는데 뒤에 가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매치시키시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예언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저는 사실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수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한 사람이고 사실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면 또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직업병이니까 약간에 예. 숫자가 딱 나와야 그 다음에 뭔가 저는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 근데 진짜 그래요. 제 성향이 정말 그렇거든요.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수학 가운데 전공했던 게 뭐였냐면 아시는 분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토폴로지라는 걸 전공했는데 이제 토폴로지라고 위상 수학인데 이건 뭐냐면 그 왜 나무를 보는 게 있고 숲을 보는 게 있다면 이건 숲을 보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이제 미시 경제하고 거시 경제가 있다면 거시 경제 쪽이야. 그래서 수학 전체를 클래시파이하는 게 사실 토폴로지라는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기본적인 사고의 패턴이 뭐냐면 항상 전체 그림이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전체 그림이 안 나오면 불안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난민 사역에 대한 거 좀 믿어달라고 계속 호소했던 게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일 하시는지 정보를 계속 모으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봤더니 지금 이거 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008년, 9년, 10년, 11년 거의 한 4년 동안이었어요. 4년 동안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한 번도 안 빼놓고 정말.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황당한 거야. 그럼 뭐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생각밖에 없는데. 그럼 뭐해요?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정말요. 한 4년을 그러시는 거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거의 4년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그냥 맡기라는 거야.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아마 이거 할 수 있는 거의 최극단 반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웠는데 계속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다. 2007년부터 훈련시켰어요. 2007년. 2007년, 8년, 9년에. 네. 7, 8, 9년이구나. 네. 그게 지금은 뭔지 알겠어. 지금은. 네. 아, 이게 생각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지금 생각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버리는구나. 우리가 뭐 디테일한 전략들은 생각해서 갈 수 있지만, 예, 어느 방향으로 하는 우리 이끄시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건 굉장한 예언적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많은 돌파들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로서의 데스티니들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전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격려해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고국교회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한 짧게라도 한 1, 2분 정도라도 예, 우리 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좀 반응하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예, 성령님 예, 오늘 이 밤에 또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예언적인 통찰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가 성령님께 이끌려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함께 드리고 우리의 눈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특별히 조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1, 2분 정도라도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